지난 에피소드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회계와 세무 회계의 기본 개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회계학도 상당히 재밌는 회계학이 아니라 회계는 상당히 재밌는 테크닉이에요. 우리 개발자들에게 정말 잘 맞는 그러한 어떤 논리적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에피소드는 우리가 코딩할 전자여권이라든가 증가여권 기반의 표준은행 및 표준화폐. 그죠?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서 구성될 어떤 반자동 국세청이라고 하는 국세청과 그리고 또 국가 단위 국가 통합 재무제표. 이것은 기존의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볼 텐데, 기존의 경우에는 일단 전표를 작성을 하고, 전표를 모아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계산서를 하고, 손익계산서를 모아서, 이걸 손익계산서를 대차대조표에다 붙이는 거예요. 대차대조표에 반영합니다. 대조표에 반영하는 거. 이걸 결산이라고 얘기해요. 결산. 가정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연말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연말 재무제표 발생되고, 연말일 수도 있고, 뭐 분기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분기별로 발표할 수도 있고, 반기별로 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회계의 처리하는 손익계산서가 를 모아서 반영하는 그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를 이제 회계 주기, 보통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Accounting year, 회계년도라고 표현합니다. 회계년도. 하고, 연말 재무제표가 다시, 이제, 개시, 재무제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존의 방식인데, 기존의 방식은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나요? 격리 직원. 격리팀들이 이걸 하고, 격리팀이 이걸 제대로 했는지를 보고 검사해서 제대로 했다. 제대로 못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직업을 회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사라고 있고, 그리고 격리팀이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그 국세청에다 세금을 신고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세무사라고 얘기를 해요. 회계사는 장부 작성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세무사는 장부를 보고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지를 판단하고서 세무서에 신고를, 소득 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재반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세무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존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코딩하는 우리 방식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이제 전자예금 기반의 표준화폐나 표준은행은 무엇이 다르냐니까 실시간 회계라고. 회계엔 세무입니다. 세무.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은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거래 발생 시점에 여기 전표에서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결산대조표에 반영되는 이것이 0.1초 이내에 끝난다는 거예요. 회계의 전 과정이 종료되는 거죠. 완료. 완료.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 1년에 모아서 하는 어떤 부가세 신고라든가, 반기별 부가세 신고나 분기별 부가세 신고나, 혹은 뭐 소득 1년 동안 사이 소득 신고 하거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 반기별 분기별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거래 발생 시점에 세금 납부가 완료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거래에 국세청이 당연직으로 참여 참여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신의 목을 가져가는 것이 세금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실시간 회계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리얼타임이죠. 실시간.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한 국세청은 다른 역할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거래를 승인하는 겁니다. 국세청의 역할은 1번, 매 거래마다 세금 징수. 세금은 어떤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래의 승인. 그래서 국세청이 승인하지 않은 거래에는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거래가 승인되면은 이 거래 승인에 따라서 우리 표준은행은 그죠? 각 거래 당사자들의
계정을 은행 계정이죠. 계정 잔고를 조정합니다. 잔고를 조정. 무슨 말이냐니까 구매자는 거래 대금을 차감하고 거래 대금을 차감하고 판매자는 그만큼 증가시키고 한편으로는 국세청은 세금 계좌에 판매자든 구매자든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이것이 표준은행이 진행하는 거죠. 표준은행은 입금 각 거래마다 이것을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느냐니까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국세청은 누구로부터 받느냐니까 국가로부터 받는 거죠. 국가가 일정한 권한을 국세청에 위임하는 하고 그러면은 국세청은 마찬가지로 표준은행에 일정한 역할을 위임하는 거죠. 따라서 표준은행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리, 권한으로서 그 국가에 소속된 시민들 간의 거래에서 대해서 각 구매자의 대금, 은행 계정으로부터 판매 금액을 차감하고 판매자만큼 그 금액을 증가하도록 하고 이것들이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한다는 거죠. 이게 표준화폐의 특징입니다. 표준화폐, 표준은행, 은행이고의 특징은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표준화폐는 뭐냐는 거죠. 표준화폐는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 짜장면을 사 먹고 짬뽕을 팔고 할 때 모든 계산이 다 한국 돈 원화로 계산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니까 194개 국가들의 시민들 간에 제한 없이 거래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계 문서에 표시되는 화폐가 특정한 국가의 화폐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표준화폐를 만든 거죠. 그렇죠? 표준화폐는 모든 국가의 국적 통화로 실시간으로 표준화폐는 어느 한 국적 화폐 화폐로 실시간 치환 가능한 암호화폐죠. 그죠? 그리고 표준은행은 국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고 또한 표준화폐 거래를 처리하는 표준화폐 거래에 따른 시장 참여자, 거래 당사자들 각각의 은행 잔고를 조정하는 것이 표준은행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깔끔하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표준은행이나 표준화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회계나 세무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어떤 회계와 세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코드를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가면서 한 줄 한 줄 한 줄 코딩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